스위스팟 원래 여기만 스팟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또 추가하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것, 삶에 있는 거의 모든 것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이런 게 어렵다, 사실은. 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무슨 말이겠지? 아, 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건 좀 이따가 해석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최고의 것, 삶의 최고의 것도 그렇게 great 하지 않은 거죠. 어디에서는? excess. 어디에서는? 과잉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일까? 삶의 좋은 것이 너무나 많으면 great 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까? There can be too much or too over good thing은 뭐지? 너무 좋은 것도 투머치 할 수 있다, 과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은 수송태지 토론되어졌죠. 최소한 얼마만큼 멀리에 아리스토텔레스만큼 멀리에서도 토론되어졌다. 그죠? 그때부터 토론되어졌죠. 그치? 그는 주장했죠. 뭘 주장했냐면 빙 벌처스가 주어거든요. 네, 벌처가 미덕이야. 네, 벌처스 형용사. 미덕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찾는 걸 의미하죠. 뭘 찾는 걸 의미해? 균형을 찾는 걸 의미하죠. 근데 주제는 이제 너무나 과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용감해야 되지만 만약 사람이 너무나 용감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레이리스하게 되는 거죠. 레이리스가 무슨 말일 것 같아? 너무나 용감하면 무모하냐? 무모하. 그치? 네, 다음에 사람들은 trusting, 믿어야만 하죠. 근데 사람이 누군가 너무나 믿으면 그들이 여겨주는데 어떻게 여기죠? 잘 소화하는 뭐라는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거죠. 이런 얘기지. 과하지 말라는 얘기죠. 각각의 이런 특성에게 최고다. 뭐하는 게 최고야? 피하는 게 최고다. 근데 뭘 피하는 거야? 볼세기 얘기들 다죠? 네. 부족과 그리고 excess, 과잉 둘 중에 둘 다 피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 말라는 얘기죠. 최고의 것은 사는 건데 어디에 사는 거야? 스위스팟에서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행복을 최대화 시켜주는 스위스팟에서 사는 곳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안은 뭐냐면 대대한데 미덕이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야? 미드포인트. 미드가 뭐는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중간 지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곳이냐면 니더 에이 노비 에이 노비가 아니다죠? 네, 니더 에이 노비죠. 누군가가 너무나 관대하지도 않고 너무나 스틴지하고 인색하냐 인색하지도 않은 곳이며 너무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너무나 무모하게 용감하지도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질문이 되게 깔끔하죠? 네, 이 정도 아주 자연스럽게 넘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스위스팟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답은 나왔네. 답은 몇 번이네. 4번이죠. 가운데인데 어디 가운데? 양 극단의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